흉년이 들게 된그 이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첫째,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흉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치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흉년. 유다왕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습니다.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을 숨기고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건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 정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대재앙을 맞이하는 일들은 비근비근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간에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215개 나라가 이 병에 장걸하고 있습니다. 보고되지 아니한 북한도 이 우한 폐렴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어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보고된 가운데 있다면 216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보고된 것이 215개 나라. 이 우한 폐렴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 거 아니? 전 세계에 970만 9,151명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망자가 49만 1,746명입니다. 이 통계가 있지만은 아직도 통계에 들어오지 못한 통계 발표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면 얼마가 더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2020년 6월 26일 오늘 녹화하기 직전에 통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공식적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근에 제2차
이 우한 폐렴, COVID-19이 창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이징은 봉쇄하게 되고, 지금 베이징에 있어야 할 사람들, 7명이 시진핑을 통해서 7명이 행방이 불명되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베이징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이징은 봉쇄되고 중국에서는 계란만한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한폐렴 바이러스 모양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지금 본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우박이 꼭 바이러스 같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쏟아져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에 내리는 이 홍수와 우박, 천둥, 번개, 심지어 일부의 메뚜기까지 창궐하고 있는 재앙은 우한 폐렴 때문에 내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박이 모양이 바이러스 모양처럼 내려서니 이것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중국은 기독교 박해를 공공연하게 행한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모습에 받는 재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림을 본 것처럼 바이러스 같이 생겼잖아요. 나는 중국 방문하던 기간에 겪는 것만 보아도 현지인이 받는 고통은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헌금을 하였습니다. 나를 인솔하던 목사님께서 질문합니다. 헌금을 달러로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중국 돈으로 하였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행입니다. 만일 달러로 하였다면 그 교회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의 소개로 왔으며 등등 일체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달러로 된 것이라면 인수란 자신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강단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설교를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라는 말씀을 하면 그때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출입국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오토바이 소리 등등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상한 전율이 흐르게 됩니다. 내 말은 빨라지고 강한 어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저 사람들이 공안원이 같다면, 설교하는 나는 당장 잡혀가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한 전율이 흐르게 되면서, 말은 빨라지고, 어투는 강하게 쏟아집니다. 마치 통역을 마치기도 전에 다음 말이 연속 되어 나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다과 시간에 나온 얘기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전에 소란한 분위기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었으니
아무런 문제 없고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로는 공항원이 온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때 통역하던 목사님께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말이 지금 저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통역은 얼버무거렸다고 그러면서 하하하하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의 간증이 또 들려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당에서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 당에서 원하는 말이 아니다 보니 3년 감옥형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꾸미고 있는 곳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키를 3배 되는 대형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질문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이 건물 앞에 붙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경찰서 바로 앞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세우는 날엔. 예, 박해하라면 하라고요.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지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죽이게 되면 나는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중국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도를 넘을 정도라는 사실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손을 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손대시겠구나. 라고 말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예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간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민족도 세계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가, IQ가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선교사의 말을 받아들였던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중국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건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이들의 잘못과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제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는 그 나라 정치인을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암흑한 시대에 기독교의 타락이 온전히 정치인과 정신 구조까지 어둡게 만들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타락부터 시작인 거 아니? 교회, 종교, 기독교 지도자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타락함으로 온 사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잘못, 한 나라의 부패, 한 나라의 그릇된 정치인들은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되고 타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전 러시아 공산주의 총 본산지로 마스크가 나오게 된 것도 그곳의 기독교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의 잘못은 그 나라의 정치인의 잘못이요. 그 결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백성과 성도들의 잘못이 그 땅에 흉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정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치를 할때 비록 정치인의 잘못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온 백성이 멸망하게 될그 즈음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러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은 멸망할 그때 멸망해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교회 치리와 지도를 받지 아니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어떤 힘을 쓰려고 하다가 잘못하기도 하고 지도자는 잘하는데 백성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고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첫 마디에 들었더라고 한다면 엄청난 열 가지 재앙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장자 죽임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장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